멕시코에서 발견된 미라입니다. 7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이 미라에서 아주 흥미로운 균의 DNA가 발견됩니다. 바로 헬리코박터의 DNA인데요. 인간의 위 속에 살면서 위 질환을 일으키는 이 헬리코박터 균이 꽤나 오래전부터 인류와 동거해왔음이 확인된 것이죠. 헬리코박터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감염률이 3, 40%인데 비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감염률은 높은 편인데요. 우리나라 역시 10명 중 5명에서 6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. 인도나 아프리카의 경우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높았지만 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많지 않은데요. 반대로 한국, 일본, 중국 이 세 나라의 경우 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.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답은 헬리코박터 안에 있었습니다.